네, 오늘 긴급 진단으로 이슈 체크를 하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앞서서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이제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악재로 돌아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둔화가 예상된다. 경기도 물론 이에 따라서 둔화가 또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사실 며칠 전에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은 뭐 시작도 안 한 단계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악화일로를 걸을 것인지 저희가 중국 전문가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의 정유신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항상 또 큰 그림을 그려주셔 왔는데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모셨어요. 일단 미중 무역 분쟁 이 전개 과정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뭐 지난 4월 초니까 이제는 반년가량 됐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 처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 수입하는 금액 500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추가 25% 관세를 네. 또 매기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또 매겼기 때문에 이제 발효가 됐죠 두 개 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500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태고 중국도 물론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600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겼는데 이게 조금 뭐 계속 협상 과정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예. 이제 9월 말에 모였다가 미중이 다시 또 그게 결렬되면서 지금 뭐 이제 중단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계속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핑퐁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또 미국이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제압을 하고 있다, 우위에 나서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실물은 원래 좀 느리고 금융은 굉장히 빠르다. 우리 뭐 이제 쪽 그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예.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수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데 뭐 9월 달에도 지금 뭐 중국 수출은 대미 수출이 늘었죠. 그래서 그렇죠. 실물 쪽은 뭐 아직까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금융 쪽은 뭐 손가락만 건드려도 이렇게 뭐 가격이 바뀌는 거니까 금융은 이제 상당히 그런 변화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주시장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초 뭐 최고 대비로 해서 상하이가 21% 뭐 선전 같은 경우에는 신촌은 예. 지금 거기도 기술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 32% 정도 빠졌고. 반면에 이제 미국은 뭐 최근 조금 이제 빠지곤 있지만 최고 대비로 하면 지금 한 4~5% 정도 이렇게 예. 빠진 정도. 그러니까 훨씬 더 중국이 충격이 크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고 환율도 중국은 지금 뭐 6.94 예. 달러당 위안화가 그러니까 거의 지금 심리적 그 마지선 손을 갖다 제가 한 7로 보고 있는데 거의 다 턱밑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좀 부담이 중국이 좀 있으니까 이게 좀 선제적으로 좀 제압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걸 이제 시장에서 먼저 뭐 반영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제압을 당하고 있는 것, 중국이 제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앞서서 미중 간의 이 무역 분쟁 또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이유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역 분쟁, 무역 그 전쟁. 네. 그러니까 이제 무역으로 해서 이제 나온 걸로 우리가 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뭐 현실적 겉에 모양으로 보면 이게 맞긴 맞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적자가 지금 심하고 지금 한 2002년 그 중국이 WTO 가입한 다음에 2017년까지 그러니까 15년 정도 예.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미국이 적자를 입은 게 3천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워낙 좀 크고 예. 지금 한 3조 한 1,4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중국이 외환보를 갖고 있는데 그거에 95%가 미국 그 적자 그 흑자로 미국 흑자를 갖다 얻어가지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럴만 하긴 한데 근본 이유는 왜 그 지금 와서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이쪽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느냐 이제 네. 그거는 그런 이유보다는 지금 이제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쫓아오면서 특히 그렇죠. 리만 사태 이후에 거의 이제 G2로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주기적인 변화도 지금 막 크게 일어나고 있지만 리만 사태 이후에. 10년이 됐으니까. 근데 지금 구조적인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미래 산업, 미래 기술, 거기에 이제 핵심이 된 어떤 그런 인프라 그 스트럭처의 기술들이 있는데 우리 보통 ABCD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AI, 블록체인,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빅데이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쪽에서 뭐 논문이나 특허나 투자나 이런 쪽에서 중국이 지금 미국을 막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놔뒀다면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이제 평균적인 기술로 볼 때는
뭐 중국이 우리보다도 뒤, 한국보다 뒤 있지만 미래 기술 이게 이제 혁명적인 변화가 이러니까 그게 장악이 되면은 딴 건 다 뭐 사실은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놔두면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중국의 아, 저 미국의 입장이어서 이쪽에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이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미국은 이제 그 3분의 2 룰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미국 GDP의 3분의 2를 경쟁국이 쫓아오면 이건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일본이 이제 굉장히 뭐 잘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GDP 일본이 거의 한 59%까지 쫓아갔어요. 그때 협상을 받았고 완전히 일본을 바꿔놓은 게 엠플라자 합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그 일본이 일본 경제가 꺾였었죠. 엔고로 바뀌면서 완전히 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미국 GDP 일본이 25%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이거를 다 이제 학습을 했잖아. 그렇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긴 있으니까 이게 합의점 도출이 어렵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무역 분쟁으로 이렇게 비화가 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자면은 G2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좀 억누르기 위한 패권 다툼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구조적인 변화가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뭐 불가피한 또 이러한 분쟁이 될 텐데 그래도 또 미국으로서도 앞서서도 우리가 조현주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눠봤듯이 미국 기업들도 사실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뭐 제조 원가가 또 급상승한다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권 다툼은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한 선택인데 중국과 미국이 갖는 실익은 일단 어떤 게 될까요? 뭐 여기서 분석의 기준에 따라서 많이 이제 얘기들이 달라지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 OECD 뭐 그 경제협력 개발기구에서 볼 때는 만약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만이 아니고 미중 간의 뭐 관세가 이렇게 퍼붓는 게 아니고 유럽이나 이런 쪽도 이제 가세를 한다. 그래서 뭐 10% 같이 가세를 한다. 그렇게 예. 되면 오히려 그 분석에서는 이제 미국이 장기적으로 좀 손해를 더 보는 걸로. 근데 GDP가 한 2.2% 마이너스. 예. 중국은 1.7% 마이너스. 그러니까 미국이 더 타격을 받는다. 뭐 이런 예. 분석도 있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유럽이 가세하지 않고 미중 간의 관계만 있어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수입 물량이 근데 25%가 줄어든다. 서로. 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는 이제 근데 미국이 한 1% 성장이 떨어지면 하락하면 네. 중국은 3% 떨어진다. 이게 이제 일본 미주 요새 연구소에서 나온 그런 보고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기준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 대체적인 분석은 뭐 이미 주시장이 말해주고 있듯이 예. 좀 그 미국의 타격보다는 중국의 타격이 더 클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의견인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국도 이제 그런 경향들이 왜냐면 네. 뭐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미국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지금 뭐 애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또 지금 관세 폭탄을 막 두들기면은 결국은 이제 중국 그 수입품들의 수입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네. 소비자들이 손해 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줄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미 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주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이제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길어지는 싸움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모멘텀이나 또는 그런 그 니즈나 압력은 존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뭐 경기 둔화라든지 뭐 기업 실적 둔화라든지 이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은 또 감수를 해 나가는 모습인데 장기화되면은 그래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도 손해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경기가 좋지만 지금 경기 뭐 경제 성장률이 피크다, 피크아웃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죠. 지금 그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금리 장단기 금리를 갖다 이렇게 차를 봐가지고 그에서 이제 어떤 게 의미인가 이런 거를 이제 캐치를 하는 건데 미국이 최근에 그 장단기 근데 미국 국채 10년짜리 금리 예. 또 뭐 2년짜리 금리 이게 보게 되면 거의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0.1% 정도 네.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붙은 거죠.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장기 금리가 훨씬 높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불확실하고 미래에 대해서 또 그 조달을 갖다 많이 그 뭐 길게 조달하려고 기업들이 근데 뭐 저 국채나 회사채 같은 거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자금 조달 주체가 많아지면 결국은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요가 되니까. 근데 그게 지금 거의 붙었다는 얘기는 그 수요가 별로 없다. 자금 수요가. 그거는 이제 경기를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이제 그래서 결국 경기가 둔화될 거고 정점이다. 특히 또 내년이면은 이제 리만 사태 난 다음에 10년째예요. 우리 보통 10년 주기설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 경기 후퇴하는 사인이 있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는 이제 지금 같은 뭐 지금은 미국이 뭐 선제적으로 유리하지만 과연 미국이 주기적으로 경기가 다운될 때도 금리를 계속 올릴 수가 있고 경기가 나쁜데도 계속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단기 국채금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역전이 되게 된다면은 시장은 또 꺾일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러한 무역 분쟁의 여파를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 요즘엔 반영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 훨씬 더 선반영을 많이 했잖아요. 네.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서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항상 그랬죠. 지금 미중 전쟁 뭐 이게 뭐 두 가지 각도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항상 지금 그 자금이 급격하게 이동될 때 환율의 변화를 갖다 큰 변화를 수반하잖아요. 네. 이제 이게 이제 타격 갖다 받게 되는 것은 대개 신흥국들 레버리지가 크지 않습니까? 신흥국들 그리고 또 이제 단기 외채가 많은 거. 예. 뭐 성장하려니까 외채를 많이 했겠죠. 그렇죠. 이런데도 이제 뭐 상환 압력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위기가 불거지는 경우가 과거에 뭐 우리가 아시아 금융위기도 있었고 계속 리만 사태 때도 그랬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미중 전쟁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짚어볼 건 그 공급 체인, 예.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최종재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수출을 하지만 거기에 중간재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나라 중에 대표적인 거고 대만도 그렇고 예. 또 아세안 국가들도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 공급 체인이 많이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그 미중 간 전쟁이 불거져갖고 수출을 뭐 이런 쪽에 타격이 있게 되면은 그 가운데 있는 그 중간재 수출하는 국가들이 다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신흥국들, 특히 아시아 뭐 이런 쪽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좀 짚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 중간재 갖다가 뭐 중국에 많이 그러니까요. 사실 수출을 하고 있고 또 수출 비중이 60%예요 전체 GDP에. 예. 그러니까 근데 뭐 미중 간이 뭐 심해져가지고 중국 수출이 많이 줄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60% 우리나라 그 수출 60%가 그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담을 갖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단지 우리나라는 단기 외채 비중이 좀 낮아요. IMF 겪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비를 좀 했기 때문에 네. 순서상으로는 좀 뒤로 갈 수는 있는데 그러나. 준비를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건 틀림없죠.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또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났는데 그중에 하나가 환율이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앞서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지금 7위안대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시장에서 7위안이 상당히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우려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7위안대를 또 넘어간다면은 중국에서 외국계의 자금이 또 급 이탈되면서 증시도 훨씬 더 타격을 받을 것이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고 있지만요. 네. 이 환율의 앞으로의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뭐 환율은 정말 뭐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위안은 이제 마지노선 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뚫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심리적 동요가 일어날 수가 예. 있죠. 그래서 중국 당국도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며칠 전에 그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갖다 매각을 했어요. 예. 문제를 매각했는데 그것도 결국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의 국채 갖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충격을 줄 수 있다. 왜냐면 미국 국채 갖다 팔게 되면 이제 공급이 증가하는 거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죠. 금리하고 가격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 이제 주가 굉장히 민감하니까 주가가 타격을 받는다든지 뭐 산업에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그널을 보냈지만은 거기 이면에는 또 하나는 위안화가 너무 이제 지금 달러 대비 약세로 바뀌면 절하되면 7에 가까이 가고 넘어가면 예. 결국 미국 국채를 판다는 얘기는 달러를 파는 거죠. 그죠?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는 거니까 위안화 강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네. 목적을 갖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미국한테 보여주기도 하면서 네. 그것도 위안화를 방어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해송금 같은 규제를 세게 했는데 더 세게 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네. 이제 그런 질적인 통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것은 중국의 주시장이 한 3,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크진 않아요. 예. 뭐 부동산 팔고 나가고 이런 건 이제 굉장히 큰 이슈지만 그렇게는 쉽지 않은 거고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이 우려하는 거는 외국인이 파는 것보다 내국인이 팔고 나가는 것. 소위 캐피탈 플라이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본 유출. 그거는 이제 질적으로 통제하려고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데 7위안 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7위안 넘다든지 그걸 지운 거 아주 저개지면 미국 국채를 팔면서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여러
전 세계에 그런 파급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네. 저희도 이제 그걸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 국채를 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 네. 미 국채 매도라는 이 카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한번 썼고 계속해서 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과 중국 지금 또 가지고 있는 패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뭐 중국도 수입하는 금액이 워낙 많아서 2,500 그렇죠. 달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관세를 매겼지만 앞으로도 한 3,000억 달러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아까 지금 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 이제 그런 얘기는 뭐 워낙 그 좀 액션이 좀 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또 염두에 둔 거죠. 그것도 뭐 할 수 있다. 나머지도 예. 중국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수입하는 게 미국이 중국에 수입하는 거에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탄이 적은 거예요. 예. 계속 쓰기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계속 쓸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저기 카드가 환율 조작국 지정이죠. 네. 이번에 넘어갔어요. 그렇죠. 이번에 넘어갔는데 1년에 두 번 이제 환율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월 달하고 10월 달에 내는데 결국 이제 내년 4월 때 또 한 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카드를 이제 미국 갖고 있고 중국은 뭐 상대적으로 좀 그 나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국 국채 갖다 막 팔아치운다든지 또 이제 시장에 중국 시장은 계속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거를 규제. 한다든지 미국 뭐 자본이나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 같다 뭐 막는다든지 또는 요커들 중국 관광객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 뭐 그것도 뭐 그것도 깨끌 뭐 텐데 할 수 있죠. 뭐 중국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보세요 그때 올 때는 예. 그냥 전혀 그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뭐 북한을 통해서 그런 그 뭐 핵 협상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이제 뭐 비협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예. 부분들 갖다 이제 쓸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네가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봤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고 긍정적으로는 뭐 시장을 개방한다든지 미국 요구한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카드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뭐 아주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은 또 한 2주 후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이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패권 다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 이것도, 그게 중요하죠. 예. 그것도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가 정권이 어떤 식의 이제 좀 더 강경하게 할 것이냐 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나리오 별로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생각보다 열세로 예.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뭐 오히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또는 이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는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여유가 이제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그런 거에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걸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부담이 있으니까 서로들. 그냥 그렇죠. 이건 긴 싸움이에요. 이건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선거가 끝나면 어쨌든 간에 한번 그런 그 협력이라든지 네. 또는 뭐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할 것이다. 또 그 12월 29일 날 예. 그 G20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만났는데 결과가 어떨 거냐, 예. 도출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미국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근데 뭐 지적 재산권 갖다가 뭐 보호해라. 예. 또 뭐 이를테면 보조금. 중국이 지금 미래 산업, 미래 기술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뭐 드라이브 거는 정책적으로 드라이브 거는 게 제조 2025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10대 전략 산업이 있어요. 이번에 관세 폭탄 막 거기에 막 퍼부은 것도 전부 그 10대 전략 산업에다 퍼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역 적자 이슈가 아니고 예. 미래 산업 기술에서 올라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이런 건데 거기에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저 미국 정부가 거기서 막 저기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줄이 뭐 폐지하라 뭐 이런 건데 중국의 지금까지 정책적 입장이나 이제 그 뭐 체제가 다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서로 합의를 볼 수 있으면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그 시장 개방이 아니겠는가. 그럼 예를 들면 뭐 금융, 뭐 의료 헬스, 뭐 이런 쪽에 특히 이제 금융은 미국이 강하니까 예.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본시장 이런 쪽은 개방을 높일 수 이미 했고 높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프레시 캐피탈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부채 문제 같은 해소한다든지 자본을 늘려갖고 부채 비중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합의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나름대로 좀 부분적으로 뭐 선거 끝나고 좀 잡아나갈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주장도 좀 반응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지 그리고 앞서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듯이 우리나라가 또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고 또 그 다음이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또 자세를 취해야 할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글쎄 이제 뭐 과정은 굉장히 길게 갈 걸로 보이고 뭐 두 정상 자체가 또 스트롱맨 뭐 이미지도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은 지금 뭐 시황제 뭐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고 일본 경험에서도 이제 이미 이제 그런 그 쉽게 뭐 근데 환율 갖다가 뭐 절상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줘서는 네.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긴 싸움으로 갈 걸로 보이니까 결국 이제 크든 적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환율 변화라든지 주시장 또 서플라이 체인 변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희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중 쪽에 중미 쪽에 지금 수출이 굉장히 의존도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변화시키는 것들 좀 써야 되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세금 관세를 올린 거니까 예. 얼마큼 올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없던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있던 게 없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그 분야 품목 이런 것들을 좀 잘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 앞으로 예상들을 좀 해가지고 그 틈새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싸움이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제가 이번에 뭐 세미나 중국이나 하면서 그런 것도 느꼈는데 예. 막 이때까지는 좀 뭐 굴기 그래가지고 막 자기네가 막 굉장히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다운이 됐나요? 겸손해졌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네. 서로 협력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뚫고 늘어가면서 이렇게 수출을 늘리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금융 위기 네. 사실 지금 시기가 내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두 가지 변화가 겹치는 변화예요. 시크릭한 주기적인 변화가 지금 세게 오는 거하고 예. 스트럭처 체인지 구조적인 변화가 오는 거. 이 두 가지 변화가 그러니까 리만 사태 이후에 10년. 그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엄청난 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산업 기업에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과거로 봐도 이런 두 가지 변화가 겹칠 때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국가의 순위도 바뀔 수도 있고 심하게는 예.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예의해서 좀 보고 정부도 그런 쪽을 잘 미리 준비해야 되고 투자자분께서는 이제 그런 게 큰 변화가 일어난다 하면 이제 그게 뭐 위험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기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너무 야 이렇게 하면 주시장 다 굉장히 막 계속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긴 숨으로 보면서 이제 그런 그 이런 주기적 변화 때문에 디레버리지하면 이제 막 어려워지면서 가격 굉장히 다운되고 싸지기도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진주들이 많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스트럭처 체인지 때문에 네. 뭘 좀 긴 숨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나라도 그렇고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또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에 대해서 긴급 진단을 하는 시간 마련을 했었습니다. 서강대학교 정유신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